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나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유리바다가 있는게 아니고 같은이라고 합니다. 뭐와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비유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천국은 이런 천국입니다. 가서 체험하는 천국. 이게 뭡니까? 유리바다가 뭡니까? 투명한 결정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삶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작게 또는 크게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삶 가운데서 사소하게라도 십자가를 체험하는 귀한 위치라는 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문으로, 그 영광의 문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들어가는 지혜로 열처를 갖게, 기름 분비한 열처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받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왜 예수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믿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화끈하고 쉽게 믿는다, 행복하게 믿는다, 부자 되어서 믿는다, 명예있게 믿는다, 높은 자리에서 믿는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에게 그런 연단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결국 연단을 받을 때는 부지부지하게 막말로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의 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에 우리는 살기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성청전에 갔다 와서 내가 그 말 얘기 못하겠나요? 왜요? 성경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처소입니다. 만약 그것을 봤다면 이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왜 사냐? 왜 고생하면 사냐? 하는 그런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절제하십니다. 많이 얘기 아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평소에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예요. 새는 날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독수리 보셨죠? 금독수리. 3m나 됩니다. 이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겁다고 날개를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르질 못합니다. 그렇죠? 요트 보셔요. 요트에 덫이 큰 게 있습니다. 요트 무게보다 덫 무게가 한 반 이상은 될 거예요. 왜 그 무거운 덫을 답니까? 바람이 불 때 순풍이 또 반드시 촥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이런 그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참 큰 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더 큰 세상의 십자가가 내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작은 십자가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힘차게 나가게 하는, 전진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아멘. 꼭 명심하셔서 참으로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납니다. 자연을 보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로의 그 열이 높을수록 금은 더욱 세련되고 단련됩니다.